여러분 반갑습니다. 최홍란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힘과 운동 중에서 마찰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교재 142페이지 챕터 6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어떤 물체를 끌 때는 보통 힘이 들죠. 왜냐하면 지면과의 사이에 마찰력이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자, 한번 이런 경우를 가정을 해볼게요. 자, 우리가 마찰력이라고 한다면요,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요. 어떤 수평 방향에 있는 물체를 제가 10N의 힘으로 끌었습니다. 자, 그런데 꿈쩍도 안 하네요. 자, 그러면 이 물체에 작용하는 마찰력은 몇 뉴턴이라고 볼수 있을까요? 그저 얘가 정지 상태에 있다라는 것은요, 우리가 앞에서 배웠듯이 알자 힘이 제로여야지만 정지 상태에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지면에서 반대 방향으로 마찰력이 10N만큼 작용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